왜냐하면 경은아 여보 여보 극단 진검단 휠이라 그러는데 휠은 우리 휠체어의 바퀴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휠 극단 진검다리입니다. 그리고 거기 극단 진검다리의 대표 김혜진입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만나서 연극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서로 모였어요. 그래서 이번에 몰라 장애인 극단이 또 안산에 있는지 모르는데요. 저희는 처음으로 우리가 여기 극단을 만들게 되었고 또 맨 처음엔 두 명, 세 명이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덟 명까지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요번이 첫 번째 공연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리고 극단 진검다리는 진검다리라는 말이 이렇게 시냇물에 진검다리 건너잖아요. 건넌 그 서로 손잡아주면서 건넌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도우는 그런 극단이라는 뜻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극단 휠 진검다리의 배우 김성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진검다리에 들어와서 연극을 하게 된 이유는요.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뇌경색이라는 장애를 입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장애인처럼 보이진 않죠. 비장애인, 장애인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와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요. 연극은 해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구들끼리 시골 밥상에 이렇게 이제 둘러앉아서 다 같이 이 반찬 저 반찬 먹어가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, 자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살찌우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여튼 지금 이 가을 너무 행복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극단휠 진검다리의 배우 정홍배입니다. 직장에 매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연극을 할 수 있고 또 개인 취미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취미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장애가 불행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장애를 잘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 혹시 휠 진검다리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같이 우리 놀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휠 진검다리 화이팅! 사랑해요.